전국의 신 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ULCS 9주차 첫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경호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시연애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진재입니다. 네. 아 정말 계속해서 진행이 될 줄 알았던 LCS가 이제는 마지막 주 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규 시즌을 마무리 짓는 이제 한 주가 될 텐데 아직까지 순위표는 참 혼란 그 자체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위도 그렇고 중위권도 그렇고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EU LCS인데요. 오늘도 다섯 개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H2K 게임과 G2 스포츠가 13승 3패로 공동 1위입니다. 그리고 바이탈리티가 12승 4패로 3위, 유니콘스, 프나틱, 오리진이 현재 9승 7패로 공동 4위를 형성하고 있고요. 스플라이스와 엘레메츠 잔류권 한 장을 놓고 싸우고 있는 이 두 팀 간의 승차도 여전히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률인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로켓, 자이언츠가 여전히 1승 차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진짜 순위표만 놓고 봐도 아 정말 이제 아직까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EU LCS인데요. 오늘 준비된 경기가 다섯 개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이언츠와 오리진으로 시작을 해서요. 엘레멘츠 대 푸나틱, H2K 게임 대 유니콘스, 그리고 로켓 대 팀 바이탈리티, 그리고 마지막 경기 스플라이스 대 G2 스포츠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양 팀, 자이언츠와 오리진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츠 서포터까지 변경을 했어요. 스미디 제이, 위즈덤, 엑스페피, 손스타, 허슬린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리진, 소아즈, 어메이징, 파워 오브 이블, 집은 미시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역시나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부터 로스터의 손스타와 위즈덤 선수, 또 한국 팬들의 그리운 인들이 추가가 됐잖아요. 네. 거기다 오늘 이제 허슬린 선수까지 또 바뀌는 걸 보면 역시나 이게 승강전을 어떻게든 이제 완벽하게 방어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당장 저번 주의 경기만 놓고 보자면 위즈덤 선수와 손스타 선수의 데뷔전 자체는 사실 뭐 이 두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 두 선수의 그런 장기들이 발휘될 만한, 애초에 정글러 자체도 라이너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원걸 딜러 자체도 15분 이전까지는 사실 캐리력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포지션이 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딜과 정글러로 이렇게 한국 선수들 데려갔는데 이 두 선수가 딱히 뭔가 해줄 만한 그런 그림은 안 나왔어요. 네. 네. 아무튼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보고자 또 바텀에서의 서포터 변경도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경기도 얼마나 준비했을지 봐야겠죠. 뭐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지금 구승제라서 뭐 더 내려가는 내려갈 건 없어요. 내려갈 네.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역시나 또 이제 앞으로의 경기들이 있으니까 네, 또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또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EULCS 같은 경우는 뭐 순위권에 어느 정도 변동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플레이오프를 가는 6팀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G2, H2K 게이밍, 바이탈리티, 오리진, 푸나틱, 유니코스까지 이 6팀이 일단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프레드 선수 대신에 허슬린 선수를 영입을 시키면서 일단은 좀 이 새로운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원래 허슬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츠 언더독스라는 팀, 그러니까 형제팀에 이제 있던 선수인데 이번에 1부 리그인 이제 LCS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EULCS 같은 경우에는 6.5 버전으로 이제 이번 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래서 변하는 게 몇 가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뭐 역조의 데미지 감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포식자에 대한 변화든가 이런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노틸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조의 데미지가 분명히 너프가 된 건 맞는데 강제 이니시에이팅과 역조가 이제 데미지가 너프됐다고 해도 계속해서 단타로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분명히 기대값은 높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타 자체가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메타의 변화를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솔로 랭크에서의 그런 뭐 픽벤이라든가 혹은 뭐 특정한 뭐 이런 프로게이머가 연습을 한다 뭐 이런 데이터들인데 사실 뭐 레렉톤 같은 챔피언들도 그렇고 많은 탑솔로라든가 뭐 라이너들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아직까지는 뭔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카드는 없어 보여요. 네. 어쩌건 간에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하다라는 평가가 계속 그쵸?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네. 드릴 말씀인데 이게 유럽은 저희랑은 메타를 보면 눈 자체가 달라요. 예, 그렇죠. 제가 봐봐야 요만한 구멍으로 제가 메타를 본다면 유럽은 이제 넓은 이제 정말 뇌에서 그 메타 자체를 받아들이는 듯한 그 스펀지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또 저는 뭐 솔로랭크 전적만 봐도 이거밖에 안 보이지만은 유럽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워낙에 이제 광시화각인 EULCS이기 때문에 뭐 람머스 상대로 나서스를 뽑는 EULCS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또 6.5 버전에 대한 어떤 그 연구들은 이번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뭐 정규 시즌에서 보여줄지 아니면은 플레이오프까지 좀 아껴놨다가 그때 풀지 이것도 지금 어쨌건 팀들 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텐데
플레이오프권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승강전을 준비하는 팀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모든 걸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승강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일 위험한 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새로운 선수 교체도 있고 당장 뭐 지금 이 경기를 통해서 뭔가 이 선수들이 깨달음보다는 사실 깨달을 건 다 깨달았어요. 뭐 위즈덤도 그렇고 손수도 그렇고 깨달을 건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게 팀이랑 녹여내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딱 1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건 다음 주에 바로 승강전이 진행이 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어쨌거나 이번 주 안에 뭐 어떤 호흡이든 아직 손이 좀 손발이 좀 맞는 어느 정도는 아 이 선수는 이런 걸 좀 하는구나라는 거에 좀 서로에 대한 또 파악도 필요한 이제 하위권 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기인데 자이언츠의 오리진의 경기이고 두 번째 경기가 7위권 팀이죠. 엘레멘츠와 이제 푸나틱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양 팀 모두 이제 동률인 팀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승 1승이 굉장히 배고픈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푸나틱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꽤나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푸나틱처럼 이제 좀 뭔가 오래된 선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런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이런 플레이오프전에서의 강점을 보이는 팀들 그리고 특히나 최근 IM에서 성적 등을 고려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LCS 자체는 하루하루가 단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경기 이상 하는 팀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플레이오프로 가서 다전제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땐 또 여기서 강세를 보여줬던 팀이 다전제로 가면은 선수들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혹은 애초에 그런 선수 그 선수의 특성상 이런 다전제 별로 좋아하진 않다던가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팀들 간의 그런 격차가 약간 벌어지거나 혹은 역전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푸나틱은 최근에 언급해주신 그런 강세라든가 거기다가 IM에서 보여준 다전제에서의 강함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레이오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정규 시즌뿐만 다음에 일단 플레이오프에 넘어갔을 때 푸나틱의 약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엘레멘츠가 그 흐름을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양 팀 간의 어떤 기세 여기에서는 조금 푸나틱이 우세하지 않나 또 이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가 H2K 게이밍과 유니콘스의 경기입니다. 현재 1위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는 H2K 게이밍 그리고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니콘스의 매치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순위권들이 아직 혼란스럽다 보니까 서로 어쨌건 1승 1승이 좀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건 H2K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바이탈리티와 또 2위 싸움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유니콘스를 무조건 꺾어내야 돼요. 어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매치업이 또 준비되어 있고 네 번째 경기가 로켓 대 바이탈리티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팀들 간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승 13패의 로켓 그리고 이제 12승 4패의 바이탈리티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어쨌건 간에 로켓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뒀을 때는 다음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경기가 또 자이언츠하고 로켓의 또 경기다 보니까 어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맨 아래에서 승강전을 맨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와는 이제 무조건 오늘 바이탈리티를 잡아내는 게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스플라이스 대 G2 스포츠. 여기도 지금 꽤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또 공동권을 형성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 또 그런 팀들 간의 매치이다 보니까 역시 이 팀들 간의 어쨌든 경기줄 딱 살펴보니까 뭔가 좀 절박함이 없는 팀이 없어요. 다 지금 공동권을 형성하고 있는 팀이 있고 바로 위쪽에서 뭐 쫓아오는 팀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1승 1승 1승이 너무 절박해요. 그렇죠. 특히나 엘레멘츠와 스플라이스는 가장 근접해 있잖아요. 그런 네. 만큼 오늘 1승만 챙기면은 뭔가 또 결과에 따라서는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엘레멘츠나 스플라이스가 5승 11패 거기에 공교롭게 엘레멘츠와 스플라이스의 상대 전적 역시 1대 1이기 때문에 엘레멘츠와 스플라이스가 둘 다 연패를 하든 둘 다 연승을 하든 그러니까 네. 만약에 둘 다 패배를 한다고 치면은 네. 1패하는 쪽 1승을 가지는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제발 쟤네는 지고 우리만 오늘 하루만 이기자. 진짜 뭐 믿는 종교의 기도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뭔가 좀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그렇죠. 뭐 무신론자면은 이제 뭐 팀원을 믿는다든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를 믿는 나를 믿는다. 그러니까 팀원들 계속 믿으면서 뭔가 좀 제발 대박 한번 터뜨려서 우리가 또 위험한 구간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블루사인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이언츠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위즈덤 손스타뿐만 아니라 이제는 허슬리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아, 오리진 마지막 주차는 파워 오브 이블 선수가 이제 출격을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저번 주차는 엑스페키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 그쵸? 이번에 또 파워 이블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또다시 완전체 또 오리진 또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약간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 일단 저번 주에 엑스페키 선수가 나오면서 소아즈의 목줄을 딱 지워주고 갔잖아요. 네. 한번 관리해주고 갔으니까 또 한동안은 또 소아즈 선수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 하는 뭐 제 망상입니다. 어쨌건 이제 한번 딱 훈련 시켰으니까, 네, 안 돼 나가 있으니까 한번 딱 딱 제압해 주고 갔으니까 그래도, 네, 한 2, 3주 정도는 멀쩡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물농장 같은데도 이제 이웅종 소장님 딱 나오면 이제 그렇죠, 동물들 행동... 딱 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오늘 플레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벤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6.5 보전으로 시작이 진행되는 EULCS 9주차 첫 번째 날입니다. 과연 벤픽에도 변화가 있을지. 일단 뭐 니달리라던가 아니면 뭐 진짜 벤에 많이 되는 알리스타라던가 뭐 브라움 이런 카드에 대한 뚜렷한 변화는 없어서요. 벤픽 자체에서는 아마 노틸러스가 약간 뒤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노틸러스에 대한 평가가 탑솔의 최강이라고 지금 지배적이어서요. 그렇죠. 아마 벤픽에 뚜렷한 변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코르키라던가 뭐 룰루 이런 카드들도 변화가 없고 그냥 동일한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니달리까지 추가적으로 벤이 되면서 확실히 저번 주자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벤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벤을 준비하고 있는 로켓이에요. 아, 자이언츠인데요. 예, 현지 쪽 자막 오류가, 네, 좀 있네요. 예, 저희 쪽 오류가 아니라 이제 현지 쪽 선수들을, 네, 보면 로켓입니다. 그렇죠. 아, 자이언츠예요. 저도 헷갈리네요. 네. 네. 이제 급하게도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루시안과 칼리스타예요. 역시나 벤 구도가 전혀 변화가 없죠. 그렇죠. 이러면 첫 픽이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일단 지금 위즈덤 선수의 저번 주까지 행보와 팀 컬러를 좀 생각해보면 그라가스 쪽이 좀 많이 고민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전히 그라가스는 좋은 카드이기도 하고 자이언츠가 그대로 가져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르키도 벤이 됐고 원딜들도 전반적으로 좀 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루시안 같은 게 일방적으로 열려있으면 또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남은 원딜들은 사실 조합에 맞춰서 어떻게 나눠먹냐의 문제지 특정한 챔피언이 완전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자이언츠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픽을 가져가면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은데 브라움을 먼저 선픽을 이게 합니다. 이게 브라움이 주목이 되네요. 뭐 브라움의 아래 전적에서 나옵니다만 썩 승률이 좋은 챔피언은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경기 횟수가 많으니까 승률이, 네, 좋지 않은 거고 지금, 네, 뭐 솔랭도 그렇고 대회에서도 그렇고 평가는 진짜 완전 좋은 챔피언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81게임 중에 38번의 픽이 되어 있는 브라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이언츠 알리스타가 베인데이 시점에서 먼저 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리진도 그라가스를 고민하는 게 뭐 저번주에 위즈덤 선수의 그런 그라가스 선호도도 있었고, 그라가스 실제로 요즘 평가 자체가 이니시에이팅과 탱킹 전부 다 되는 챔피언이라고 평을 받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주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 어메이징 선수도 저번에 뭐 그라가스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챔피언 픽을 올려놓고 있어요. 락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왕 할 거면 그냥 노틸까지 먼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라가스 노틸러스 조합 좋으니까. 오늘은 뽀삐로 가려나 보네요. 네, 뽀삐 노틸로 일단 뽀삐 그라가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노틸러스 그라가스를 같이 쓰는 조합이 여러 대회에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이 두 어깨 챔피언들이 들어갔을 때 약간 좀 뭔가 느린 듯한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네. 반대로 뽀삐는 좀 굉장히 빨라요. 대응 자체가.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좀 섞어주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 야소는 저번 주에 이제 NLCS에서 한번 다른 선수의 야소가 나왔는데 야이언스가 세주안이도 이번에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장 나올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언급을 안 드렸는데, 네, 연습을 해온 것 같네요. 물론 아직 고르지 않았어요. 자, 일단 엑스페피 선수도 야소에서 변경을 하지 않고 있고 서로 일단은 픽 중이라는 그 메시지만 반짝반짝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그레이브즈 11으로 그 세주안이는 LCK에서 아마 최근에 리라 선수가 썼었죠. 리라 선수가 썼는데 뭐 결과 자체는 썩 좋지 않았고요. 네. 어쨌든간에 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로 이제 픽을 하지 않았고 오리진 일단 잔나와 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진은 이제 느낌이 더 이상 감탄할 만한 카드가 아니라 당연히 조합에 쓸 수 있다 라고 자리를 잡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다만 이제 저 얼굴이 익숙하지 않을 뿐이고 약간 선입견이 있을 뿐이지, 네,
뭐 이제 농담 삼아 이미 진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이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로 또 승리를 거둔 바가 많고요. 뭐 초반에 나왔을 때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이제는 당당하게 메타에 포함시켜야 되는 챔피언이죠. 뭔가 인식이 너프가 되어 있는 전형적인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진과 쓰레쉬로 바텀 듀오를 좀 맞춰나갈 생각인 듯합니다. 자 거기다가 예. 진 같은 챔피언을 쓸 때 가장 껄끄러운 게 사실 노틸 같은 확정 CC도 CC지만 뽀삐처럼 확정 CC 이전에 그냥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챔피언들 진짜 거슬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틸이 CC가 좋은 건 맞는데 CC가 단타잖아요. 근데 반대로 뽀삐는 한 번 진입하면은 진짜 막 먹잇감을 문 맹수처럼 계속 달려들거든요. 이런 쪽이 좀 더 번거로우니까 아무래도 미리미리 뽀삐를 가져왔던 것 같고 판테온. 판테온 샤코가 올라왔는데 판테온도 솔로 랭크에서도 그렇고 뭐 LCS도 종종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솔랭에서 특히 피오라와 뽀삐 잡는 판테온 장인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네. 어 그래도 세죠 아니? 이거 이러면 그레이브즈를 탑으로 돌리겠다는 건가요? 만약에 그러니까 랑킹이 된다면 이 프렐리어드 출신 챔피언들이 이니셰이팅을 되게 잘해요. 애쉬도 그렇고 브라움도 그렇고 이서전도 그렇고. 네. 지금 브라움과 세주안이 조합을 맞추려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일단은 세주안이라는 카드를 좀 연구를 해온 듯합니다. 위즈덤 선수 이어서 아지르까지 이거 요즘 주류 메타는 아닙니다만 진짜 이상적인 구도가 나오면 정말 강한 조합이네요. 네 일단은 좀 어쩌고 소위 말하는 그 임롤 조합 임롤대로만 따라가면은 일단은 자이언츠가 한타 대승을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요소들로 한가득입니다. 진짜 세주안이가 이니싱 걸고 브라움이 거기 위에 띄우고 아지르가 뒤로 진입해서 한 번 더 띄우고 이러면 진짜 11을 그레이브즈 광역딜에 싹 다 쓸리는 그런 구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유명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임롤의 신이라고. 그 진짜 임롤에서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임롤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를 손롤로 자이언츠는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걸 이제 실현을 해야 하는 게 현재 조합이에요. 일단 미드를 그러면 뽑아야 되는데 상대 조합을 놓고 보자면은 오 네. 미드 바루스 리산드라 혹은 바루스라고 언급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일단은 바루스 쪽으로 먼저 마음이 기운 네 확실히 네. 파워위브 선수가 자주 사용했었던 미드 바루스 이게 뭐 지금 뚜렷하게 상대 조합을 상대로 리산드라나 바루스 정도가 최고의 픽일 수가 있는 게 일단 뭐 지금 상대가 이니시에이팅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이걸 받아치거나 혹은 먼저 열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니시에이팅을 잘 걸어서 좋은 조합은 의외로 본인들이 이니시에이팅을 당할 때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리산드라 혹은 바루스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루스가 분명히 불안할 수 있어요. 분명히 진과 바루스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기가 없는 뚜벅이 챔피언들이란 부분이 상대에게 찔렸을 때 치명적일 수 있게 맞아요. 그러나 진은 일단 먼저 보여준 거였고 바루스 같은 경우에도 미드 아지르 상대로 이니시에이팅이 걸리지 않는 선에서 포킹만 한다면 이거만큼 좋은 챔피언은 없어요. 거기다가 상대가 들어왔을 때 세주안이 같은 게 돌진기 그러니까 말파이트라던가 뭐 노틸러스처럼 확정적인 이니시에이팅을 딱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스킬샷을 날려야 하고 그 이전에 특유의 돌진기를 이용해서 들어올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발목을 한번 묶어주는 부패사슬 같은 게 맞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니시에이팅의 흐름 자체가 꼬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단순히 파워볼 선수의 바루스는 한타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한타 이전에 라인전을 이겨서 아지르 자체를 봉쇄해버리면 상대 조합의 강세도 사라진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네요. 확실히 본인이 좋아하기도 하고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전 단계에서 바루스가 좀 뭔가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조성하겠다.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글러도 그라가 쓰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세주안이가 정말 오랜만에 또 EU LCS의 얼굴을 또 비췄습니다. 예전 갬빗의 갬빗 시절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한번 보여준 바 이후로는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그렇죠. 예, 그런 챔피언인데 그, 뭐 세주안이가 이번에 버퍼 받은 게 있다면 이제 원래 뭐 매서운 철퇴를 사용할 때 이제 평타 캔슬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매끄러움이라든가 혹은 초반에 이제 만년설의 데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버프를 받았는데 일단 LCK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고 솔랭에서도 그렇다고 막 그라가스만큼 완전 치고 올라오는 챔피언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위즈덤 선수가 고른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위즈덤 선수 꽤나 이제 연구를 많이 해온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정글 세주안이를 등장을 시켰는데요. 경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이언츠가 블루사이드, 그리고 레드사이드에는 오리진이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 엑스페피와 파워오브 이블 선수의 지금 다 만라인전 구도가 보이고 있네요.
일단 미드 구도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분명히 야지르가 이제 포킹 구도를 잡는다거나 혹은 궁극기를 통해서 바루스를 밀어낼 때 위협적인 건 맞지만 단순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 세주아니가 바루스를 같이 공략해주지 않는다면은 포킹에 의해서 아지르가 오히려 숨을 못 쉬는 구도예요. 네. 한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지팅을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술통 폭발이라든가 바루스의 이제 부패 사슬로 받아치면서 이지팅을 걸리지만 않고 포킹만 해도 아지르의 체력은 많이 빠지고요. 네. 그럼 정면 싸움에 특화된 시비르와 그레이브즈 특유의 그런 인파이트 형식도 결국 체력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바로 살살 녹아버리죠. 그런 면에서 바루스도 바루스고. 진 같은 경우에도 커튼콜을 이용해서 미리 양념을 쳐놓는 식의 플레이도 분명히 가능하고 네. 이건 세주아니를 하고 있는 위즈덤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위즈덤 선수가 처음 일단 뭐 이 자이언츠로 왔을 때 첫 번째 경기가 그냥 전반적으로 라인이 다 터져버리면서 게임이 끝났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위즈덤도 그렇고 솜스타도 그렇고 딱히 활약할 만한 구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간 선수들이 미드라던가 이러면은 뭔가 활약을 보여주고 바로 본인이 그냥 견인하는 식의 게임도 기대를 하겠지만 원딜과 정글러는 그런 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거든요. 정글러가 캐리하는 팀도 많지만 분명히 그 캐리력에서는 라이너가 받쳐줘야 정글러 캐리가 나오고요.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일단은 좀 뭐 라인 수업 없이 서로 일단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브즈도 안정적으로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번 주에도 나왔는데 그레이브즈 대 이제 그런 뽀삐 구도에서 그레이브즈가 유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6레벨 타이밍 때 기회를 한번 내주면 바로 그냥 뽀삐가 그레이브즈를 터뜨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타이밍을 많이 주의해야겠죠. 어우 지분 선수가 허슬린 선수의 체력을 꽤나 많이 빼놨습니다. 쓰레쉬는 뭐 약간 픽 빈도가 내려간 거지 분명히 공격적인 서포터 위치에서는 최고 단계 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쓰레쉬가 요즘 평이 좀 죽은 건 결국 CC 그러니까 사양 성공과 빗나갔을 때 너무 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브라움 같은 경우에는 뭐 동상 계속 남아 있고 뭐 빙하 균열 같은 경우에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건 슬로우 장판이 남아 있어서 효율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점화가 아니라서. 확실한 킬각은 나오지 않고. 오 예. 이런 식으로 예 사용성을 잘 걸어주면은 브라운 점멸도 그냥 빼놓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점화가 있었다면 이런 네. 아쉬움도 들겠지만 요즘 추세상 대회에서의 서포터들은 전부 다 예 탈진을 드는 추세죠. 보시면 미드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은 아지르가 한타를 가면 모를까. 순수 라인전만 놓고 보자면 바루스한테 안 돼요. 그리고 어메이징이 뒤를 보고 있는데요. 다이브에 대한 의도일지 일단은 좀 다이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이브예요. 이거. 배치기 네. 전멸을 뒤에 들어가면서 하면 반응할 수도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대로 아, 네. 퍼스트 블러드 파워 오브 이블이 가져가고 어메이징도 무난하게 자, 이거? 와. 살아 돌아갑니다. 무난하진 않네요. 근데 뭐 어차피 한 대도 못 때려서 네. 킬로 넘어갈 것도 아니었고 네 말씀드린 그대로 됐네요.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 미드만의 그런 대처 문제가 아니라 정글러가 이 타이밍에 백업을 와줬어야 되는 거였는데 일단 시야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누구도 모르는 아주 날카로운 타이밍에 찔린 갱킹이었죠. 그렇죠. 저 타이밍에 올 거라고는 아예 자이언츠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은 분명히 전멸이라든가 아지르의 신기루를 통한 탈출도 한번 노려볼 법했는데 아예 반응을 못한 거는 살짝 아쉽네요. 네. 뭐 이게 여기서 소환사 주문 아끼고 미래를 도모하자라기에는 또 분명히 여지가 남아있는 갱킹이었거든요. 자 일단은 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자이언츠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위즈덤 선수도 어저간에 그라가스가 미드라인에 보이니까 카운터 정글 위주로 또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XP가 상단부 쪽으로 이동해보는데요. 투명감지하드 설치하네요. 세주아니가 아무래도 바텀이 아니라 탑과 미드를 중심으로 힘을 주려는 것 같네요. 저쪽의 시야자 위치도 그렇고 뭐 지금 사실 바텀만 놓고 보자면 애초에 뭐 쓰레쉬도 있으니까 세주아니가 개각이 쉬운 라인은 아니에요. 네. 뭐 딜이 강한 이제 정글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턴을 누르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많은데 세주아니는 그런 특성은 없으니까요. 확실히 상단부 쪽을 이제 노려볼 자이언츠. 얘 이런 거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뭐 CS 쪽에 손실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체력이 계속 소모가 되면은 아까와 똑같은 이제 조금 무리한 다이브로도 충분히 죽이고 나가는 구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6레벨 타이밍도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엑스페피 선수 이런 식의 어떤 체력 손실은 더 이상 만들어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미 미드 쪽에서 킬이 하나 나왔고 미드가 바루스가 또 킬을 먹었으니까 네. 확실한 건 지금 위즈덤 선수의 6레벨 갱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위즈덤 선수 어쩌고 곧 있으면은 6레벨을 찍습니다. 성장 위주로 계속해서 정글 캠프만 돌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전멸로 잘 썼고 사용 선고도 잘 피했고요. 네, 일단 빗나갔습니다. 궁극기가 전멸을 교환한 상태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 이제 포킹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받는 압박이 좀 더 늘어나게. 당장 피한 건 좋은 게 맞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몸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메이징 선수의 궁극기도 잠시 후면은 생겨날 테고. 그리고 세주안이가 미드를 찌르기는 좀 많이 힘든 게 정화가 있으면은 세주안에 대한 대처는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화에 의지하는 그런 갱킹 방지에 대한 또 맞수로 될 수 있는 게 아지르가 이제 황제의 진영을 아예 뒤로 확 당겨버리면 또 얘기가 다른데 네. 엑스페피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라던가 지금 이번 경기에 초반에 이렇게 죽은 것 그리고 지금 전멸이 없다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면은 그런 슈퍼플레이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아지르의 특성인데 아지르는 결국 슈퍼플레이가 안 나오는 게임들을 보면은 다 지더라고요. 뭔가 힘이 쫙 빠져버리는 그쵸. 그런 무조건 모습이죠. 무조건 슈퍼플레이를 해야 되고 네, 어우. 이거 정글로 동선도 네. 확 됐죠. 네. 근데 이거는 이건 좀 네, 좀 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데요. 이거 전령 버프를 몸에 두른 상태에서 바텀 부시 쪽 땅굴은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요. 이블린이 그 부시에 숨어 있는데 소나가 힐 주는 바람에 아 예예 예. 그런 구도도 좀 있었죠. 또 네, 그라가스가 먹고 가네요. 아 뭔가 지금 자이언츠가 잘 안 풀린다라는 게 이래도 사소한 실수에서 또 보이네요. 그 옛날에 보던 만화들 보면은 범죄자들이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경고장을 보내잖아요. 네. 세주안이가 나는 바텀에 올 것이다 하고 경고를 주고 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저야 웃고 있습니다만은 뭐 자연치 입장에서 웃을 만한 건 아니고요. 씁쓸하죠. 자, 우리 이제 한 번 더. 아, 묶었어요, 묶었어요. 배치기 전멸 피했어요. 네, 이런 건 좋아, 이런 건 좋아요. 술통 강만 이제 피하면 되는데 전멸 없으니까 못 가죠. 네, 그렇죠. 잘 피했네요. 방금은. 반드시 킬이 나온다는 구도이다 싶으니까 오리진 쪽에서 좀 빨리 걸었어요. 자 이걸 네, 이용해서 전멸 쏘아즈. 자 근데 샷건이 타워에 막히거든요. 샷건이 타워에 막혀요. 어 이거 샷건이. 윗섬 내주고 띄우고 쏘아즈 버티고 있어요. 샷건 샷건이 타워에 막혀요. 자 그라가스 술통폭 아하 아, 그러나 조금 따라가 보나요. 오오 쿠아즈의 바텀 쪽에서 허슬리는 지문이 커트콜롤 죽었네요. 왜 네. 끝까지 달아붙어요. 끝까지 달아붙어요. 술통 굴리면 이거는 어 착취의 손으로 버티네요. 네. 어 탑은 일단은 좀 버텨내긴 했습니다만은 갱킹을 꽤나 좀 예, 집요하게 한 것 치고는 손실이 많아요. 일단 이후 그라가스 술통이 상대를 살려주는 구도가 돼서 한숨 돌린 것도 맞긴 합니다만 아래쪽에서 브라움이 커튼콜에 죽기도 했고 네. 위쪽에서도 사실 이런 그레이브즈의 샷건이라는 이제 특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또 손해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탑 바텀 쪽 이게 아 역시 선고를 맞추고 영원의 벽까지 들어가고 그 뒤에 도망을 갔는데 커튼콜을 어떻게 썼길래 한 발 스타 맞추고 두 발 피하고 손스타를 맞추려다가 허슬린이 맞은 것 둘이 같죠? 콜이 꼬인 것 같죠? 그러니까 원딜 서포트 간에 네 1열 넣었으면 안 맞는데 그렇죠 서로 일신동체가 되어서 그렇죠 이 열을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안 됐네요. 아 오하열을 맞추지 못했어요. 이거 네 오늘도 좀 힘들게 시작을 하네요. 네 그레이브즈가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은 아래로 내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 구도지만 지금은 갈 길을 잃었다고 보는 게 아 잠깐 아 또 슬린 살 야 이거 타워 타워 타워까지 아 킬 나오네요. 그라가 쏘면서 술통 폭발로 넘기고 뒤쪽에 진이 탄약 장전하면서 도망가면서 진이 타고 킬 만들고요. 지분 선수가 또 더블 킬을 기록을 합니다. 이어서 전멸 넘기고 레드 붙었어요. 레드 그리고 아 살상연이 부패 사슬까지 깔끔하네요. 아 원버 콤보 제대로 넣으면서 오리진 추가적으로 킬을 또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자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결국 손바닥이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네. 오리진은 손바닥이 서로 부딪히면서 박수를
리듬을 맞춰서 딱딱딱 치고 있는데 자이언츠는 그게 안 돼요. 네.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엇나가다 보니까 뭔가 좀 공기를 가르는 소리만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라이너와 정글.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지금 호흡이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구도라는 게 네.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서도 너무 무리하게 압박을 주다 보니까 상승 연계가 됐고 이후에 찰상연의 연계로 위험해졌고요. 여기서 그레이브즈가 또 거의 잡을 뻔했지만 저걸로 딜이 끝이에요. 그레이브즈는 쓸 수 있는 스킬 다 썼고 이 부분도 살상연이 깔끔하죠. 그러니까 진이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건 결국 저렇게 일반 원딜러들은 분명히 근접을 해야지만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면은 진은 저렇게 살상연이로 원거리 CC 연계도 가능하고 네. 커튼콜을 이용해서 진짜 믿기 힘든 범위의 화력 지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즘 평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딜에 비해 너무 특수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설계 자체가 또 챔피언 설계가 되게 잘된 걸로 결국 지금 재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긴 사정거리를 활용해 가면서 상대편의 발목을 묶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 선수. 진이 또 뭐 솔랭이나 이런 데서 또 데이터가 약간 뒤처지는 건 결국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진 자체가 뭔가 아군과 호흡이 엄청 잘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챔피언은 또 채팅으로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솔로 랭크에는 잘 안 어울리거든요. 뭐 채팅이 꼭 호흡이 맞지는 않습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아,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겠지만 자 순간이동. 아 이거 순간이동을 일단은 방지용이죠. 네. 오지마 하고 일단 자 근데 안 왔으니까 안 왔으면 가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네요. 소아지가 킬을 기록합니다. 이게 미드를 완전 비워버리면은 바루스라서 미드가 깨질 수도 있고 CS 격차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적당히 취소를 한 거였는데 그러면 그 벌어준 시간으로 사실 활로를 찾았어야 됐어요. 네. 다시 라인에 붙을 게 아니라 아 이게 또 결국에는 순간이동을 써버리면서 또 뽀삐를 그레이브즈를 내줬기 때문에 영 좋지 않은 구도고 자 엑스페피와 위즈덤을 동시에 위즈덤? 버립니다 우리 진! 사슬 연계됐어요. 부패 사슬 정확히 연계됐습니다. 자 풀로 뺏어 먹고 이런 게 손바닥이 맞는 거죠. 네 엑스페피 전멸 쓰네요. 자 내가 이니시팅 걸... 네 아니 뭐 저렇게 사소한 데서는 손뼉이 안 맞아도 돼요. 아니 그렇죠. 큰 그림에서만 손뼉 맞으면 되는 그쵸? 거거든요. 대박이 날 때 손뼉이 맞아야지. 네 아니 왜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연습 경기 잘한다고 스크림 잘한다 스크림 고수 스크림을 잘하는 것보다는 대회에서 잘하는 게 낫고 그렇죠. 대회에서도 뭐 사소한 거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이런 대박나는 거에서 잘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오리진이 좀 손이 풀렸습니다. 미시 선수가 랜턴까지 활용해가면서 어메이지 선수를 용 쪽으로 던져놓고 첫 번째 용을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킬스코어 8-1 13분의 글로벌 골드 5천 골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좀 확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번 주에 패케 선수가 한번 나오고 나니까 소아즈가 뭔가 또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예, 군기가 좀 빡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죠. 순전히 저의 그런 상상이긴 합니다만 뭔가 진짜 목줄을 제대로 채워주고 왔다는 느낌이 들고 오늘 소아즈 선수는 아까 다이브 받아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금 다이브도 그렇고 벽 공각이 완벽해요. 네. 확실히 어떤 그 정신적 지주가 한번 딱 예, 힘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소아즈의 단점을 쫙 그냥 채 같은 예. 거에 다 걸러버리고 그렇죠. 장점만 남겨둔 느낌이거든요. 뭔가 오리진이 패치를 한 것 같아요. 오븐에 구운 것 같아요. 기름기가 없어요. 담백하죠 플레이가. 담백하고 남아있는 것만 남아있고 자 이런 거 이런 걸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거 꺾고 아 살상연이 스미디제이 마지막 아하 마무리네요. 전쟁광의 향기가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에 약간 시간을 번 것뿐 그쵸. 그 방금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스레쉬만 궁을 맞았어요. 네 결국 서포터만 맞은 거였고 화력 차이도 있고 스레쉬의 영혼감옥까지 딜이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세주안이가 버프가 된 건 맞지만 이렇게 그라가스처럼 활발하게 못 나오는 이유는 저런 식으로 궁극기가 이상적으로 볼 때 네다섯 명을 맞출 수 있는 것도 맞고 막 두 명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 맞은 챔피언에게 막힌다는 부분 때문에 원하는 방향에서 궁이 터지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두 명 다 묶었다면 좀 얘기가 달랐겠지만 한 명만 묶게 되니까 다른 한 명이 또 프리딜을 하니까 원래 상상하던 것과는 다른 구도가 나오죠. 아무무 공을 원거리에서 던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좀 자주 설명이 되면서 강점이 있는 것처럼 묘사는 되지만 분명히 아무무는 억지로 전멸공을 쓰면은 원하는 위치에 공을 다 넣을 수 있는데 세주안이는 또 반대로 원거리로 던질 수 있는 대신에 그게 안 돼요. 네.
좀 단점이 있죠. 이런 어떤 프로쯤 되면은 일단 그런 어떤 플레이들 다 눈을 보고 피할 수도 있고요. 방금도 각도는 잘 노렸습니다만은 한 명만 묶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인이 멀쩡했고 재빠르게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스미디제이 선수에게 딜을 연계하면서 거꾸로 킬각을 만들었고요. 지분 선수의 발을 묶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킬스코어는 9-1로 벌어졌고, 이거 아지르의 슈퍼플레이 말고는 이제는 뚜렷하게 뭔가 할 수 있다 싶은 게 없어요. 엑스페핀이 지금이라도 좀 눈을 떠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지르 나온 경기고 국내에 이제 대표적으로 BDD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그런 세계 일부 리그들의 경기를 보면은 아지르가 슈퍼플레이 안 나온 판은 다집니다. 네. 이거는 진짜 아지르, 그러니까 엑스페핀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그런 어떤 슈퍼플레이들, 팀을 견인하던 엑스페피의 모습이 지금부터라도 나와야 됩니다. 원래 뭐 미드가 슈퍼플레이의 단골 포지션인 건 맞는데 유독 왜 빅토르나 룰루 뭐 이런 카드, 이런 미드 카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지르만큼은 진짜 슈퍼플레이가 없는 판? 그 판은 지는 판이라고 거의 공식으로 연결해도 될 정도로 아지르는 뭔가 슈퍼플레이에 특화되어 있고, 네, 반대로 그걸 못했을 때 부담감이 배로 늘어나는 챔피언이거든요. 지금 결국 바루스 같은 챔피언, 진 같은 챔피언도 이동기가 없으니까 아지르에게 약할 것 같지만 실제로 아지르가 저 두 챔피언 근처에 간 적도 없어. 자! 전멸 뺐어요. 아, 탈출했네요. 네. 정화까지 쓰고 깔끔하게 탈출한 모습이네요. 자, 이러면은 정화와 전멸을 소모시킨 거 맞는데 문제는 다른 구도였다면 이제 이게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양 팀의 격차와 세주안이도 이니시에이팅기를 다 썼다는 점을 고려해보면은 결국 동수교환이 된 것 같아요. 네. 서로 활로와 사루를 교환한, 이렇게 되면 또 한동안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지금 17분에 8천 골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지르도요, 이렇게 타워 안으로 들어오는 상대를 받아먹는데 정말 특화된 챔피언이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타워 안으로 안 들어오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바루스가 포킹 사거리는 타워 사거리 거의 두세 배쯤 돼요. 안 들어가고 그냥 포킹만 하면서 스트레스만 주고 사이드라인 쪽에서 이렇게 한쪽을 쥐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래 세주안이 같은 게 이제 옆구리를 쳤을 때 좀 재밌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살짝 여기까지 커튼콜! 불암이 막아줘야 돼요! 자, 탈출했고 근데 불암이 막아도 아파요! 막다가 죽었어요! 아, 막아도 아파요! 방패가 아니라 거의 물렁살 모아놓은 느낌이죠. 네, 진짜 얼음 방패인데 얼음처럼 깨졌습니다. 방패를 가져오랬더니 냄비 뚜껑을 가져온 느낌이에요. 사실 사형 선고까지. 스미디제이까지. 완전 깔끔하네요. 18분경에 꽤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막 듀오와 냉기 듀오 두 개를 딱 불러와 봤는데. 네. 썩. 오, 네. 아. 오, 죽었어요. 살상년이에. 아지르까지 잡힙니다. 이게 바루스랑 진이 나오면은 살상년이랑 꿰뚫는 화살의 콤보, 그리고 키, 뭐. 커튼콜까지 이용되는 콤보가 말로는 나오는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연속으로 터지고 있어요. 원래 이런 게 아지르 입장에서 해야 되는 슈퍼플레이인데 거꾸로 아지르보다 더 하기 힘들어 보이는 슈퍼플레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게 결국 또 게임이 유리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거겠죠. 자, 아까 전 2차 타워가 남아있던 시기에 엑스페피 선수 좀 눈물겨운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뽀삐 궁은 피했습니다만 바루스의 저 포킹은 막지 못했고 여기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살리려면은 필수 불가결이었어요. 어쩌고 이제 브라움 대신에 아지르가 살았으니 희망을 보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그 어디에도 지금 자이언츠의 희망은 남아있지 않는 구도였습니다. 시시기 하나가 현실을 너무 많이 봤죠. 여기서도 또 아까 살아간 아지르가 엑스페피 한 방 더 맞고 포킹에 살상년이. 여기서도 지분 선수가 영리한 게 보통 모션을 보고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아니까 평타를 모션 한번 보여주면서 쐈어요. 아, 확실히 이러다 심리전까지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에 쓰레쉬가 이제 한창 유행하던 쓰레쉬 나온 초창기 시절에도 그 사형 선고 이제 페이크를 넣기 위해서 평타 캔슬을 하고 사형 선고를 쏘는 테크닉도 있었거든요. 네. 뭐 자주 쓰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지금 그런 게 속는 경우가 좀 덜해, 좀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네 당연하다는 듯이 잡아버리죠. 오. 시원하게 그냥. 네. 저항은 길에. 많이 했는데 네. 결국 한계가 있어요. 수아주 선수는 지금 탑의 지배자고요.
뭐 사실 지금 오리진 선수들 중에 지배자가 아닌 챔피언이 없습니다. 다 잘 컸어요 지금. 네, 정글의 지배자 그라가스, 탑의 지배자 소아즈, 미드의 지배자 파워블 바루스, 원딜의 지배자 지벤의 진. 이것도 못 잡아요. 빙글빙글빙글. 그래서 그냥 둘 날려버리면은 또 못 싸우고요. 스트레시까지 넘어왔고. 아 지금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은 저 포탑 세워놓는 게 전부거든요. 저 포탑도 좀 나쁜 점만 보자면 100골드 주거든요. 저거 깨면은. 아 그리고 바론 챙깁니다 오리진. 바론을 잡는데 소모값이 아예 없죠. 글로벌 골드도 만천 골드 차이라서 네. 이거 와서 막으려고 하면은 바로 그냥 전멸이에요. 챔피언이 시간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시간을 뛰어넘었거든요. 네. 바론 입장에서 죽으면서 이런 것도 또 연계가 됐고. 어허! 우와! 그대로! 저게 뭐죠? 베이가 공인가요? 아니! 아니 바루스 화살 데미지가 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아 이거 참 자이언츠의 힘이 탁 풀려버리는 그런 저거, 데미지였어요. 저거 맞으면 진짜 허리에 힘이 풀립니다. 아, 허리에 힘이 풀려요. 그대로 힘이 풀려버리네요. 22분 타이밍 병든 노루처럼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네요 자이언츠. 털썩 앉아버립니다. 자 이제 타워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레이브즈 잡히고요. 위즈덤에 세주안이 어떻게든 도망치는데 그 사이에 허슬린이 또다시 물리네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면 죽어요. 자 쌍둥이 타워 날아가고 넥서스만 남아있는 상황. 오늘의 첫 번째 경기 17-1. 아 그 아직 게임 안 끝내나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17-1로 마무리를 짓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진의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기록합니다. 자연치가 저번 주부터 또 라인업 변경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승강전을 대비하는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또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까 또 오늘도 약간 좀 힘없이 주저앉는 그런 구도가 나왔던 것 같고 네. 오리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될 승리다라고 좀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진짜 중간에 위험한 구간이 하나도 없는 완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게임을 빠르게 종결짓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뭐 당당하게 내가 챙길 승 내가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리고 위즈덤 선수의 좀 아쉬웠던 플레이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지금 자이언츠가 계속해서 변화를 해 나가려는 노력은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갈 길은 멀어 보여요. 그리고 LCK에서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역시나 세주안이라는 카드 자체가 지나치게 이제 뭔가 한타에 너무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타도 사실 한타 자체에 좋다기보다는 왜 한타를 거는 거에만 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타에 좋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사실 노틀러스 수준은 돼야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좀 챔피언이 뭐 버프를 받긴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아지르도 마찬가지로 요즘 좀 평가가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슈퍼 플레이가 없는 게임일 때 얼마나 허무한지 좀 단점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오리진이 자이언츠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죠. 엘레멘츠와 프나틱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함께하고 계십니다.